지금 사당이 있다고 하네요. 이쪽 방향인데 어디지? 일단 안 보이고 원래 알려두는 게 이게 아니니까 한번 그것만 있나? 그것만 있나? 여기는 지금 안 될 것 같아요. 했어. 어디지? 여기를 잡고 있습니다. 위에 있나? 위에 있네요. 아닌데. 녹색 어디죠? 여기다. 사테르 하네제도 쪽 이고요. 왜 안 죽었어? 이거 필요 없고 쪽이죠. 앞쪽에 뭐겠나 한번 잠깐 볼게요. 없을 것 같아요. 1차로 올라왔습니다. 어디지? 아직 한참 가야 되나 보네. 아닌데 이쪽일 텐데. 위에 용도 있네. 지금 뒤에 보이는 건 여기 거거든요. 이쪽인데 우린 그거 보고 있는 쪽. 아 저기 있구나. 대충 붙이고 출발. 위에서 보니까 사당 위치가 잘 안 보이는데. 저기 있다. 고오지시의 사당 도착했습니다. 여기는 또 골렘인가? 옆을 가리키네요.
여긴 골렘은 아니고 비행기 태워서 갖고 오는 곳인 것 같은데 일단 뭐죠? 그래서 힘들 것 같아요. 지금 못갈것 같으니까 바로 다음 구역으로 넘어갈게요. 여기서 옆에 갈수 있나? 그렇게 쉽게 갈수 있으면 안 해놨겠죠. 왜 워프가 생성이 안돼 있지? 여기 가볼게요. 가루가 고기 조망대. 링크가 또 추워서 덜덜 떨겠네요. 어? 왜안 되지? 가진이 입고 있어서 그런가? 추워하죠? 자, 서해부라 하늘진 북쪽 이동 중이고요. 조심해야 혹시 딸릴까봐. 좋습니다. 그래 못 다닐 것 같은데. 열기고 있네. 밑에 골렘이 있는데 보물 상자가 붙어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. 어두워서. 추위가 달아먹어지고 타고 올라갈게요. 배터리가 좀 모자랄 것 같긴 한데 얘도 하늘에 떠 있어서 그런가 일정시간 이후에는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. 사라져서 한 번만 더 올라가서 넘어갈게요.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나 모르니까
2조5의 사당 들어가겠습니다. 방어구 이상. 방패를 갈아껴야 되는 것 같은데. 활용의 머리 방패로 갈아끼고 녹여주고 있습니다. 뭐 다른 거로 없는 것 같고. 실리면 아파요. 이런 너도 안 돼. 지나는 갈 수 있을 것 같고, 이것도 보름이 있어. 고드름 찌르면 아프죠. 상자에서 남은 걸 얻고 이건 또 버릴게요. 대장인 것 같은데. 오. 공격을 할 거란 생각을 안 해서 화살 소리 좀 전혀 몰랐네요. 아이고, 타이밍 참 못 맞추네요. 아쉬워라. 뭐 이거는 방패에다 껴서 올라가라고 있는 것 같은데. 이라고 써있는 것부터가 방금에도 방패도 붙이라는 얘기 같거든요. 자, 나가겠습니다.
자, 남았고 일단 앞쪽에 감우석. 먹을 게 딱히 없네요. 그럼 다섯 개면 뭐가 있어서. 아, 뭔가 또 하나 안 나왔어요. 나중에 먹기로 하고. 쉬가 더 풀려 있었나 보네요. 오, 요정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저쪽에 한 마리, 두 마리 나와 있네요. 두 마리가 돼서 두 마리가 나왔나? 링크가 발이 짧아서 요정은 못 잡나봐요. 가까워 보이는데 착시네요. 착시. 어, 잡았다. 망할. 자, 한 칸 위에서 쟤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. 어, 잡았다. 그래도 내 일단 여기 포 하트 수 부분 되는 곳인 거를 확인했으니까. 체크해놓고. 나무를 잡고 있는데 딱히 안 보입니다. 이게 문제라는 거죠. 보상 별로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뭐 어떡하겠어요. 어, 맥스베스랑 맥스베스랑 체력 회복에 진심인 것 같은데.
엑스베스 한 마리 더, 두 마리. 보급상자. 뭐가 있을까요? 이 건가? 저길 안 갔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좀 제한적이라. 추위가 풀렸고요. 일단 옆에 안 가는 데가 있긴 한데 다른 데도 거의 마찬가지라. 이동을 해야겠죠. 맵 켜놓고 딴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. 유통하고 왼쪽에 가루가 고기에서 좀 이런 건데 저기는 사탕은 없을 거고 이쪽은 이쪽 잘 모르겠어요. 여기도 아직 안 갔고 이 위쪽 갔나요? 여기 왔네요. 어디서 올라가야 되나 계속 고민 중인데 게드베지 쪽은 여기로 와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는 갔던 데고 이쪽은 올라가는 게 아예 없고 여기는 가고 싶은데 역시나 똑같을 것 같고요. 일단은 하테르 공역 쪽 올라가 보겠습니다. 시도만 해보죠. 크리티컬리트 촬영 장비가 아무래도 구형이라서 잡음이랑 좀 신경은 쓰고 있는데
완벽하게는 다 못 잡히는 것 같아요. 자, 이쪽 오긴 했는데 여기를 어떻게 가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.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나? 아직도 한참 남았죠? 한참 남은 것도 한참 남은 건데 여기거든요?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노선을 좀 바꿔서 다른 곳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지상에 어차피 저기 뭐야 안 간 곳들이 뭐 마곡간만 해도 안 간 곳들이 꽤 있어서 쌍둥이 마곡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게 그나마 합리적일 것 같네요. 말을 타고 이동을 하겠죠. 자, 쌍둥이 먹을 건 좋았고요. 사실 여기 위에도 사당이 있을 텐데 아니구나 동굴인가 일단 마곡간으로 가서 말을 찾아서 이동을 좀 할게요. 새가 여기 있었네. 쌍둥이의 벽, 그 깊이 파인 골짜기에서 기다리겠다. 아? 느낌표 없어도 뭔가 있네요. 쌍둥이의 벽. 쌍둥이 형의 다리. 동생 다리도 있을 텐데, 이게 동생 다리인가? 일단 잘 모르겠어요. 일단 느낌표 있는 애들만 챌린지 해주는 줄 알았는데 없어도 중요하네요. 거기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마곡간에 능력이 좋죠. 자, 뒤쪽이고
아니, 얘는 내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지? 때리죠. 요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. 볼 수 있나? 자료가 모두 됐네. 못 오는 것 같으니 좀 계획을 바꿔서. 근처에 또 하나 있을 것 같긴 한데 못 봤거든요. 일단 감시호세로 돌아가겠습니다.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